3월 말부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이양될 예정인데요. 권한 이양을 앞두고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일곡 기자입니다. 남동구 수산동과 남촌 도림동 주민들이 시청 공무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로 그동안 개발 제한 때문에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생활 개선을 해달라. 그다음에 일정 부분도 좀 그 녹지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재생권을 형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좀 달라.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는 그린벨트 지역에 부족한 도로를 확충해달라는 겁니다.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에 불편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유 도로가 아닌 개인 사도로까지 사용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가 교행이 안 돼.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싸워야 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이달 말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그린벨트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도시의 중심을 대각선으로 가르고 있어서 어느 곳보다 개발 압력이 강한 곳입니다. 남동구는 올해 남동공단 인근 지역을 해제해 공단 지원시설을 만들고 농산물센터 이전 부지도 곧 행정 절차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데 안 된 지역은 제가 그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제를 그 도로 개설이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남동구청은 구청과 바로 접하고 있는 그린벨트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국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에 배정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은 1.36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270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